저는 요새 좀 복싱 이런 거 좀. 지원을 가르치는 소연의 복싱. 김지원과 김수현 새로운 복싱 영상에서 유쾌한 순간을 공유하다. 다시 한번 김지원과 김수현의 역동적인 듀오가 엔터테인먼트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싱이라는 재미있고 신선한 변신으로 말이죠. 두 사람이 유쾌하게 복싱 레슨을 하는 짧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두 스타의 가벼운 상호작용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유쾌한 케미를 엿보다 화면 안팎에서의 부인할 수 없는 케미로 유명한 김지원과 김수현은 이전 협업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든 공공행사에서 함께 등장하든 두 사람의 우정은 항상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그들의 관계의 새로운, 더 유쾌한 면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지원은 복싱 글러브를 착용하고 김수현은 그녀에게 기본적인 펀치 동작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원이 김수현을 향해 장난스럽게 펀치를 날리자 김수현은 능숙하게 피해가면서 유머러스한 멘트를 던지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 사이의 다정한 눈빛과 편안한 대화를 보며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추측을 더욱 키웠습니다. 팬들이 귀여운 영상에 반응하다 예상대로 이 영상은 즉시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팬들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흥분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칭찬했고 일부는 이들을 복싱 커플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그들이 진지한 순간과 장난스러운 순간을 능숙하게 오가는 모습에 감탄하며 두 사람의 연기력과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의 케미를 사랑해왔지만 이 영상은 정말 귀엽네요. 복싱을 테마로 한 드라마에서 두 사람을 보고 싶어요라는 한 팬의 트윗과 함께 또 다른 팬은 김수현이 김지원에게 복싱을 가르치는 모습은 오늘 제게 꼭 필요했던 장면이에요. 둘 다 너무 매력적이고 즐거워 보이네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복싱 세션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영상이 유쾌한 순간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이들은 갑작스러운 복싱 세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영상이 다가올 프로젝트, 아마도 새로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다 액션이 가미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이 유쾌한 상호작용이 더 큰 무언가의 예고편일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김수현은 개인적인 피트니스 루틴의 일환으로 복싱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훈련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원 역시 역할 준비를 위해 엄격한 자기 관리로 유명한 만큼 두 사람이 훈련 중 친근한 스파링 경기를 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캐주얼하면서도 경쟁적인 에너지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재능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다음 행보는? 김수현과 김지원은 각각의 프로젝트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다가오는 스릴러 시리즈에 출연할 예정이며 김지원은 최근 로맨스 드라마 촬영을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활동을 꾸준히 응원하며 팬들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싱 영상은 유쾌한 장면이지만 두 스타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음을 암시하며 많은 이들은 앞으로 두 사람이 더 많은 협업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든 실생활이든 김지원과 김수현은 그들의 매력과 케미로 팬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다.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역동적인 듀오. 김수현과 김지원의 최근 유쾌한 상호작용은 그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듀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복싱링에서 스파링을 하든 스크린에서 빛나든 두 사람은 그들의 유대가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해 왔습니다.
두 스타의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이번 복싱 영상은 그들이 관객에게 가져다주는 기쁨과 유쾌함을 상기시켜주는 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지원과 김수현은 그들의 매력, 재능,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우정으로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BTS의 J-HOPE 군 복무 마치고 깜짝 저녁 파티로 축하받아. BTS의 J-HOPE 군 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칼을 받았다. 10월 18일 KST, J-HOPE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2023-4-18-2024년 10월 17일라는 캡션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J-HOPE의 친구들은 그를 위해 깜짝 저녁 파티를 준비했다. 그가 방에 들어오자 친구들은 J-HOPE을 외치며 카의 의미로 폭죽을 터뜨렸다. 사진 속 J-HOPE은 군복을 입고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동료들과 함께 찍은 여러 사진들도 공개되었다. J-HOPE은 10월 17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36사단 백호 신병교육대에서 공식적으로 전역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입대하여 해당 사단에서 조교로 복무했다. BTS의 J-HOPE이 성공적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맞이하며 이를 축하하는 깜짝 파티를 받았다는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J-HOPE은 2023년 4월에 입대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36사단에서 복무하며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 그가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것은 BTS 팬들, 일명 아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소식이다. 1. J-HOPE의 군 복무 기간 동안의 팬들과의 소통. J-HOPE은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놓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 생활 중의 소식을 전하고 팬들에게 근황을 알렸다. 이는 많은 팬들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던 팬들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J-HOPE은 군 복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그가 SNS를 통해 남긴 메시지나 사진들은 팬들에게는 그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J-HOPE이 군 복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 2. 군 복무 중 조교로서의 J-HOPE. J-HOPE은 군 복무 중 조교로 임명되어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조교는 군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책으로 신병들의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며 이끌어가는 역할이다. J-HOPE이 이러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군대 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군 복무를 할 때는 사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J-HOPE은 이를 뛰어넘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다했고 동료 군인들과도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군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J-HOPE이 조교로 복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그가 단순히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매우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워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단지 아이돌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 남성으로서의 모습을 팬들에게 각인시켰다. 3. 전역 후의 기대. J-HOPE이 전역하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그가 군 복무를 마친 후 BTS로서의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이다. BTS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으로 멤버들의 군 복무로 인해 잠시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J-HOPE이 전역하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다. 특히 J-HOPE은 그룹 내에서도 퍼포먼스와 랩, 그리고 곡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의 복귀는 BTS의 전체적인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역 직후에 J-HOPE은 한동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오는 순간 팬들과 대중은 그의 새로운 모습에 열광할 것이다.
그의 전역을 축하하는 팬들의 반응은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4. 제이홉의 전역 파티. 제이홉이 전역한 날 그의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제이홉이 군 복무 동안에도 많은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 준비한 깜짝 저녁 파티에서 그들은 제이홉, 제이홉을 외치며 카의 의미로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제이홉이 단지 BTS의 멤버로서가 아니라 인간 정호석으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군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제이홉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군인의 모습으로서의 제이홉은 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전역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가 군 복무 동안에도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잃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의 긍정적인 성격은 군대에서도 여전히 빛났음을 알 수 있다. 5. 팬들의 반응. 제이홉의 전역 소식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많은 팬들은 그가 무사히 전역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그의 군 복무 기간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전역 소식을 접하고 이제 드디어 기다림이 끝났다 며 환호하기도 했다. 그동안 제이홉의 빈자리를 느끼던 팬들에게는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이었다. 또한 팬들은 제이홉이 군 복무를 하면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존경심을 표했다. 아이돌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충실히 복무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가 군대에서 겪었을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돌아왔다는 점에서 팬들은 제이홉을 향한 존경심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다. 6. 앞으로의 계획. 제이홉이 전역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BTS의 멤버로서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TS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복귀는 항상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는다. 특히 제이홉은 그룹 내에서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복귀는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제이홉은 군 복무 중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그동안 여러 앨범 작업에 참여하며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입증해왔고 앞으로도 그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팬들은 제이홉이 전역 후 어떤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결론. 제이홉의 전역은 단순한 군 복무 완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충실하게 의무를 다했고 이제 다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의 복귀는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것이다.